안녕하세요. 식물과 동거하는 이꾸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키우기 쉬운 식물 중에서 관리도 쉽고 커가는 성장 과정을 기다리는 행복도 있는 몬스테라를 소개하려고 해요. 키우려는 식물에 대해서 알기 쉽게 다가가려면 키우려는 식물이 어느 환경에서 살았는지 알아두면 식물을 키우는데 훨씬 도움이 돼요. 학명은 몬스테라 델리시오사예요. 잎의 모양은 잎이 찢어진 것처럼 구멍이 숭숭 파여 있어요. 그래서 영국 이름은 스위스 치즈 플랜트래요. 잎 모양이 스위스 에멘탈 치즈처럼 구멍이 뻥뻥 뚫린 모습이 닮았다고 해요. 몬스테라의 잎이 찢어진 이유는 열대우림의 폭우와 강한 바람을 견뎌야 하는 환경 때문이고, 또 몬스테라가 덩치가 크다 보니 먼저 나온 키가 큰잎 때문에 새로 나온 아랫잎들이 빛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아랫잎에게도 빛을 주기 위해서래요. 참 배려심이 깊은 식물이죠. 전체적인 잎이 건강해야 몬스테라도 예쁘겠죠. 줄기는 굵고 초록색이죠. 마디에서 기근을 내리고 지지대가 될 만한 곳에 큰 나무에 달라붙어서 자라요. 크기는 20m까지 자란다고 해요. 사는 곳과 최대한 같은 환경이면 가능하겠죠? 20m까지 키웠다가는 집 천장을 뚫고 몬스테라가 나가겠죠. 집에서 쫓겨나지 않을까요? 그래도 이렇게 키워보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건 식물 덕후라면 다 같은 생각일 것 같아요. 원산지는 멕시코입니다. 몬스테라의 꽃은 스파티피림과 비슷하게 생겼어요. 열매는 파인애플 같이 생긴 옥수수라고 생각하시면 상상이 되실까요? 맛은 파인애플과 바나나의 중간 맛이라고 해요. 주스를 만들어 먹으면 꿀맛이래요. 저희 집 몬스테라에서 새순이 나오고 있어요. 가장 오래된 줄기에서 나오고 있어요. 생장 속도는 보통이고 빠른 편은 아니에요. 원산지의 조건을 맞춰주신다면 성장이 더 빠를 것 같아요. 농장에서 유묘를 구입하시면 찐잎이 나올 때를 기다리는 설레임이 좋은 식물이죠. 요즘에는 찐잎이 제법 있는 중품들도 시중에 많이 나와 있어서 구하기는 어렵지 않아요. 몬스테라는 제가 5년 정도 키워본 경험으로는 베란다 창문으로 비치는 간접광을 좋아했어요. 오히려 거실로 들였을 때 성장이 느려지는 것을 관찰했어요. 생장 최적 온도는 16도에서 20도씨로 알고 있지만 저는 베란다에서 키워보니까 여름에 폭풍 성장을 했어요. 지금은 이사를 했지만 전에 살던 정남향집 베란다 온도가 30도씨 가까이 올라가는데도 잘 크더라고요. 원산지가 아무래도 습한 곳이다 보니 우리나라 여름 기후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월동 온도는 최저 5도로 알고 있지만 이사 오기 전 베란다가 영하 1도로 떨어지는 날에도 냉해를 입지 않고 잘 지냈어요. 대신 물주기를 해서 흙 속에 수분이 많이 남아 있다면 냉해를 입을 수 있으니 키우는 환경에 따라서 월동 온도는 지켜주시는 게 좋아요. 물주기는 겉흙이 고슬고슬 말랐다고 생각되시면 물을 주시면 돼요. 물주는 입구 부분이 가느다란 커피 드립 보트 같이 생긴 물조리개로 주시면 베란다 없는 거실이나 실내에서 물주기를 할때 물을 흘리지 않고 깔끔하게 줄수 있죠. 실내에서는 물이 화분 배수구까지 조금 흘러나오거나 나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습도가 매번 다르고 온도, 햇빛, 통풍 및 식물이 자라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주기를 정해서 주기보다는 흙의 상태를 보시면서 물을 주시면 식물에게 좋아요. 간혹 위에 마사토나 돌이 올려져 있으면 흙의 물마름을 가늠하기가 어려우니 젓가락을 10cm 정도 꽂아보고 5분 정도 뒤에 젓가락에 흙이 묻어나지 않으면 물을 주세요.
제가 물주기를 한 아이를 포함해서 집에 있는 몬스테라를 몇 아이 보여드리는데요. 젓가락을 꽂았다가 5분 뒤에 뽑아보면 젓가락에 이 아이는 흙이 많이 묻어있지 않죠? 얘는 그럼 물을 주시면 돼요. 화분 배수구까지 물이 살짝 흘러나오거나 배수구로 물이 흘러나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 아이는 아까 물을 주었던 아이인데 젓가락을 뽑아보니 흙이 많이 묻어 있죠. 이 아이는 물을 주시면 안 됩니다. 흙에 수분이 가득하기 때문에 더 기다렸다가 물을 주세요. 식물을 키우기 시작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처음 식물에 대한 과도한 애정과 사랑으로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물을 듬뿍 주고 식물을 여러 번 했어요. 물을 자주 주면 뿌리부터 썩어서 결국에는 식물이 죽어요. 또 반대로 물을 심하게 굶기다가 주면 뿌리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해서 혹은 말라서 죽기도 합니다. 몬스테라 같은 경우 잎의 끝부분에 물방울이 맺히는 현상을 보실 수 있어요. 식물이 증산작용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잎에 일획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뿌리에 습도가 높다는 신호이기에 거트기 마를 때까지 몬스테라에게 물을 주시면 안 돼요. 알로카시아에서도 이런 현상이 가끔 일어나는 것을 볼수 있어요. 모든 식물은 햇빛, 통풍, 물주기 영향이 골고루 맞아야 최적의 조건이 되므로 잘 자랍니다. 번식은 파종과 삽목으로 해요. 파종은 열매에서 씨앗을 채집해서 키우면 될 텐데, 열매를 본 적이 없어서 저는 못 해봤어요. 그래서 기근을 중심으로 잘라서 물꽂이를 해요. 뿌리가 풍성하게 나오면 그때 상토와 펄라이트, 마사토를 배합해서 화분으로 옮겨 심어줘요. 이때 비율은 뿌리가 아직 완전하게 자란 게 아니기 때문에 상토 7, 펄라이트, 마사 3의 비율로 심어줘요. 뿌리가 적으면 상토 6, 펄라이트, 마사 4의 비율 물꽂이로 번식한 몬스테라가 저희 집은 벌써 9알이나 돼요. 아직 뿌리가 많이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다음에 화분에 심어주는 모습을 영상으로 남기도록. 제가 물꽂이를 해서 뿌리가 내려서 삽목을 한 아이들 몇 아이를 데리고 와봤어요. 오늘은 키우기 쉬운 식물 중에서 몬스테라에 대해서 소개를 해봤는데요. 아무리 키우기 쉬운 식물이라도 생장 조건이 맞지 않으면 잘 자라지 않아요. 제가 식물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을 때 물을 사랑 넘치게 주었음에도 살아남았던 아이는 이 아이입니다. 유통명 나비란 오션뷰이고 저는 점란으로 알고 있어요. 물이 부족하면 물주머니를 만들어서 보관해서 살고, 물이 많으면 물주머니가 거의 사라져서 우동 같은 뿌리로 살아남더라고요. 혹시 식물 키우기가 너무 어려워서 엄두가 안 나지만 한번 키워보고 싶으신 분은 몬스테라 이전 점란을 키워보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키우기 쉬운 식물 중에 순둥순둥하고 착한 몬스테라를 소개했어요. 저희 집 몬스테라가 좋아해 줄지는 모르겠네요. 번식도 잘 되고, 키우기도 쉽고, 성장 과정도 심장을 뛰게 하는 사랑스러운 몬스테라를 만나봤어요. 오늘 제 식물 이야기를 들어주셨다면, 다음 식물들도 기대하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식물과 동거하는 이 꾸물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